3. 야곱의 역사. 1. 야곱과 에서의 출생. 주전 2006년 헷브론 약 76년째. 아브라함 160세, 이삭 60세. 경건한 조상이 생존. 셈 550세, 셀라 415세, 에벨 385세. 이삭과 리브가가 브엘라에로이에 거하는 동안 이삭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였습니다. 브엘라에로이는 야곱의 일생 노종 17장소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20년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아들이 없는 동안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언약의 효사가 생기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간구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로서 향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거룩한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오래 인내하며 올린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의 나이 60세에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아이들이 극심하게 싸우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는 산산조각나다, 짓누르다, 타박상을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진 나차치의 3인칭 남성 복수 히트파일형으로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밀치는 격한 몸부림과 함께 심하게 다투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상태의 싸움에 관하여 구속사적으로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그의 태중에 두 명의 태아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리대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겠고는 증가시키다, 강하게 하다란 뜻의 아마치의 미알료형으로 이스라엘의 에돔보다 계속적으로 강성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섬기리라 또한 아바드의 미완료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계속 섬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나버린 두 국민과 두 민족이 필연적으로 계속 싸우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구속사적으로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사날 날이 차서 쌍둥이가 출생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에서 털이 많은 거친 라고 이름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여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면서 나오는 모습은 태 안에서의 싸움이 태 밖에서도 계속될 것을 암시해줍니다. 이삭이 후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 역시 옆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내 아내 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려주면서 이삭이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반드시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했으므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는 15년간 함께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고 또한 받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미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막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장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마리아는 이 좋은 배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이나 마리아처럼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 175세, 주전 1991년 핵불언약 91년째, 아브라함 175세, 이삭 75세, 이스마엘 89세, 에서와 야곱 15세, 경건한 조상의 생존, 샘 565세, 셀라 430세, 에벨 400세, 샘 이삭 110세, 야곱 50세까지, 셀라 이삭 78세, 야곱 18세까지, 에벨 이삭 139세, 야곱 79세까지 생존. 아브라함은 75세에 혈혈 단신으로 부름받은 이후,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 노년까지 범사의 복을 받아 창성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노년에 강건한 복을 받아 140세 후에 후처 그드레를 취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5절의 예언대로 175세까지 장수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때는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자기를 쫓아낸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175년 일생의 특징이 있다면 우고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나그네로서 번번한 집 한 채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성경은 언약의 두 번째 계승자인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엘라이로이에서 아브라함 때 이후 두 번째 큰 흉년을 만나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받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지킨 결과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서 그리고 기근이 심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 장막을 옮겼던 그랄 골짜기는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기후가 매우 건조하고 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우물을 가졌거나 많은 우물을 가진 것은 당시 사회에서 세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세력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땅에 관한 언약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약 자손들이 거할 지경을 넓히고 그들의 번성을 위해 많은 우물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팠고 골짜기에 또 파서 새롭게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사용할 때는 다시 팠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표현은 들어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우물처럼 복구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9절에서는 그냥 파서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때부터 이삭이 스스로 새로운 우물을 개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의 우물들을 그랄 목자에게 다 양보하고 골짜기 나흘까지라도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척하는 정신, 다시 도전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새롭게 개척한 이 우물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또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삭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툼을 피하며 새로운 우물을 개척하였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었을
일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자신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고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3. 에서의 결혼 40세. 주전 1966년, 헷브론약 116년째. 이삭 100세, 야곱 4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산 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헷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피한 후에 에서는 자기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마할랏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한 권면을 엿듣고 아버지 이삭이 환심을 사려는 인간적인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쫓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짝하여 신앙적으로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4.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주전 1930년, 헷브론약 152년째. 이삭 136세, 야곱 76세. 야곱은 40세 이전에 부엘라이로이에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76세의 부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일생 누정 17장소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경홀히 여김이었다라는 히브리어로 바자인데 이것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뜨겁게 삼아 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아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평소 그토록 사모하던 장자의 명분 권리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평상시 삶을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인데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종용은 한자로 따를 종, 얼굴용으로 언행이 수순스럽지 않고 얌전함이라는 뜻을 가지며 공동 번역은 차분한으로, 바른 성경은 조용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상시 삶이 순전하고 신앙적인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 베벨로스 세속적인 불경건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간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야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생애 가장 고귀한 기회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여 값싸게 다른 것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이 오직 믿음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5.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 주전 1930년, 헷브론약 152년째. 이삭 136세, 야곱 76세. 1. 도망가는 야곱.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하였고 급기야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였을 때 큰 자는 어린애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저주를 받는 상황도 불사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리브가는 한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히 붙잡고 담대히 행동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야곱이 약 76세에 도망간 것으로 보아 이삭의 나이는 136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에서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마음의 근심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었습니다. 2. 루스에서 본 사자딸이 환상. 도망자의 신세로 브엘세브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은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루스의 산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꿈을 통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그 꼭대기가 닿아있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후 야곱이 놓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큰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명사로 살구나무, 동사로 비뚤어지다란 뜻의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고쳐 부르고 그곳을 기념하였습니다. 야곱이 76세의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언약을 받은 기념 장소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직선 거리로 약 94km 떨어져 있으며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개하였던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그 요청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너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 계시는 장차 하늘과 땅을 잇는 신령한 사닥다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다네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2절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였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자이신 예수님과 사닥다리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하늘에 올라가는 신령한 사닥다리이십니다. 6. 야곱의 도피생활 20년. 주전 1930에서 1910년. 헤프론약 152에서 172년째. 이삭 136에서 156세. 야곱 76에서 96세. 1. 밧단아람에서 얻은 내 아내와 11남 1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림잡아 776km를 이동하여 밧단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떠나려 할때 모친 리브가의 말대로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날 동안 잠시 머물려 했는데 실제로는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밧단아람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다섯 번째입니다. 야곱이 떠날 때 이삭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바딴 아람의 20년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아내들을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 자식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은 흰 빛이란 뜻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76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간 봉사하였고 그 대가로 먼저 레아를 얻고 또다시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가간 때는 그의 나이 83세 때로 주전 1923년 헷브론약 159년째입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야곱은 젊은 청년 때를 한참 지나 너무도 늙은 나이에 장가를 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무려 43년이나 결혼이 늦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것만 보아도 그 시기가 매우 늦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7년간 더 봉사하면서 레아, 라헬, 빌라, 실바라는 네 아내를 통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11남 1녀의 자식을 얻게 됩니다. 바딴 아람에서 낳은 야곱의 자식들을 그 어머니를 따라 그 낳은 순서와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레아의 네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드르심, 레위, 연합함, 유다, 찬송함 2. 라헬의 여종 빌라가 낳은 두 아들 단, 억울함을 푸심, 납달리, 경쟁함 3.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 갓, 복됨, 아셀, 기쁨 4. 레아가 낳은 두 아들과 딸 디나, 이사갈, 갑, 스불론, 거함, 딸 디나, 살피다. 5.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더함. 2. 요셉의 출생. 요셉이 출생한 때는 주전 1916년 헷브론약 166년째로 당시 이삭은 150세, 야곱은 90세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신 덕택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틀을 여신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지라는 히브리어 자카르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기만 해도 막혔던 것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여 주심으로 7년 동안 닫혀있던 라헬의 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값진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 7년, 흉년 2년을 지나 흉년 3년째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셉은 40세, 야곱은 130세였으므로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는 7년의 기간 동안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명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레아는 야곱이 하란에 거한 지 14년째 되던 해 첫 번째 7년 봉사 기간과 두 번째 7년 봉사 기간의 디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으므로 디나와 요셉은 동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품삯.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계속 머무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어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제의하였습니다. 이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수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다시 묻자 야곱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양 중에서 순백을 제외한 것과 모든 염소 중에서 순흑을 제외한 것을 야곱의 소유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온전한 것들은 라반의 것으로 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대부분 흰색이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입니다. 색깔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유전 법칙상 그런 열성이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별종의 짐승들만 요구하였을까요? 1. 야곱은 빈손으로라도 내 고향, 내 본토 가나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처음 그곳에 올 때처럼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위였으나 14년 내내 라반의 양떼를 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내 아내의 남편이자 11남 1녀의 아버지로서 현재의 종살이 처지에서 벗어나 빈손으로라도 처자를 데리고 무사히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에서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자뿐입니다. 훗날 라반이 추적하여 달려와서 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며 양떼를 쳤던 이유도 오직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그는 그 어떤 재산보다 아내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라반이 최대한의 품값을 제한 것은 그를 붙들어 자기의 부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에서 28 우리말 성경.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라반의 파격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집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에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대개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 때면 정당한 품삯은 물론이고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데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바로 라반의 양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어 라반의 것으로 구분하고 남은 양떼 가운데 그 같은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은 경우 야곱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몹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야곱은 전과 같이 어려운 노동을 받아 하지 않고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정직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예, 원어의 뜻을 살리면 나의 공의로움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의는 공의로움, 위로움이란 뜻으로 야곱은 공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물질도 어떤 성공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표징은 증언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으로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야곱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종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는 가운데서도 그 양과 염소를 부지런히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밤에든지 낮에든지 도둑맞은 것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단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게 하고 한 마리도 몰래 잡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욕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새로 계약한 그날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이 하려 했던 짐승들 분류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흰 양떼와 검은 염소 떼가 별종의 그것들과 교묘하지 못하도록 살 길을 뜨게 하여 완전히 격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라반이 야곱에 대해 행한 강력한 경계 조치는 야곱의 품삯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전처럼 그의 노동력만 착취하겠다는 탐욕이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정의와 공평을 완전히 무시하는 치졸한 자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은 빈손일지라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력은 성도의 본향 찾는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지체하게 만듭니다. 잠시 머물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2. 야곱은 자신의 품삯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반의 소유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적다가 야곱이 온 다음부터 크게 번성하였는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라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만 보아도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생식 방법을 통해 야곱은 라반의 착취의 족쇄를 끊고 큰 재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얀 양떼 사이에서도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는 양들이 새끼를 뵐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새끼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창세기 30장 37에서 38절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창세기 30장 37에서 38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비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자 나무 껍질의 푸른색과 속까지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였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바로 눈앞에서 둔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대성공을 거두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뵌 양떼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부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30장 40절에 기록된 방법입니다. 창세기 30장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린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따로 떼어놓았으며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여기에서 양떼들 앞에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으므로 이 양떼가 바로 야곱이 구분했던 창세기 30장 39절의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양떼를 라반의 소유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들 모든 검은 것들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양떼를 구분하여 아예 하얀색의 양들을 마주하지 않게 하고 다른 색깔 있는 양들만 서로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야곱은 그 양들을 실한 양들과 약한 양들로 구분하여 실한 양들이 새끼를 벨 때 양떼의 눈앞에 나뭇가지들을 두었으며 약한 양들이 새끼를 벨 때는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실하는 히브리어 카샤르로 묵다, 합세하다라는 뜻인데 힘이 세다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약하는 히브리어 아타프로 쇠약해지다, 약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먹지 못하여 실신한 정도로 쇠약해진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하고 나서 6년이 지난 후 라반의 소유는 약하여 비실거리는 것들이었으며 야곱의 소유는 투실투실하며 강하고 힘센 것들이었습니다. 6년 전에 순수하게 한 가지 색깔만을 가지고 있던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서 그 후에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앞에 특별한 방식들은 야곱이 스스로 구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6년 봉사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6년 봉사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시작될 때, 곧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꾼 것이고, 두 번째 꿈은 6년 봉사가 마칠 때 꾼 것으로, 그 내용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가나안 귀향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은 6년 기약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으며, 야곱의 모든 소유는 그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0에서 12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한 모든 것을 보셨으며, 야곱의 고난과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감찰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삯을 라반에게서 빼앗아 모두 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빼앗아는 히브리어 나찰의 히필형으로 돌려주다 되찾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찾아 본래의 주인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라반의 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취하신도 동일한 나찰의 히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메오드가 두 번 쓰여 그가 물질적으로 전혀 모자람 없이 매우 풍족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가는 양떼를 돌보기에 많은 노비가 필요했고, 이곳저곳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으므로 약대와 나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대로 6년 사이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품삯을 정확하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몽땅 빼앗으려 한 라반의 악한 손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이 밤낮으로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을 완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라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줄곧 감수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연로한 나이에 라반의 집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와 모욕을 끝까지 견디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모진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에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서도 베델 언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순간 이겨나갔습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으로 야곱은 후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였으며, 그의 말년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도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진실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수고를 보상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을 라반의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자를 야곱과 동일하게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말씀을 체험하면서 겸손을 익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며 현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습니다.